반갑습니다. 저희들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에 와 있습니다. 날씨 굉장히 좋아요. 말이 사치는 계절인데 신둔면에는요 먹거리가 풍부하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도 풍부하다죠. 여러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지금부터 한 곳 한 곳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이천시는 전통공예 부문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어 창의도시 구현 주체로서 이천 도자예술마을을 설립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된 약 300개의 전통공예공방 및 미술관은 개성이 넘치고 미려한 경관을 보여준다. 다양한 예술과 기술이 모여 만든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예스파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예술인 마을이다. 여기 예스파크 공방을 소개하자면 도자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도자기뿐만 아니고 오칠공예, 그 다음에 한지공예, 유리공예, 그리고 작가님 도자기 하시는 분들 빼고 화가분들도 많이 계세요. 웬퍼킹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유리봉을 녹여서 이런 작은 소품들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로잉이라고 해서 저희 그 공예 유리 공예 쪽에서는 이제 유리 공예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법인데 파이프에 유리를 묻혀서 불어서 이렇게 화병이나 컵을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원래 한지라 하면 당나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무에서 저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지를 이용해서 그 한지 신발을 만드는데 기본은 초배지를 이용해서 제가 다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잼버리도 한 120명 와서 체험학습했고요. 한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은 오셔가지고 체험 간단한 걸 해보시면 아, 한지가 이런 거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파크에서는 물레체험, 한지공예, 유리공예, 오칠공예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명품 도자기를 감상하고 기차 투어까지 하루가 행복한 예수파크. 지금 출발합니다. 야, 이 꽃도 이렇게 있고. 뭐죠? 저게? 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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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자기가 굉장히 도자기 좋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야, 환상의 도시 같아요. 네, 저는 진짜 너무 멋지다. 예스파크 오길 잘했죠? 네, 너무 근데 잘했어요. 우리가 한 군데 들어가서 좀 전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어디를 들어갈까요? 봐야죠. 잠깐만. 저기 누가 계시네요? 누가 계시네? 저분 잠깐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예스파크에 오니까 네. 가볼 만한 곳이 너무 많은데 네. 어디 소개해 줄 만한 곳도 있어요 혹시? 여기 이제 도자기 하시는 분이 주로 계시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서 그냥 그림을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림이래요. 그림이랑? 예. 한국화. 한국화? 한국화. 그러면 아 여기 미간 갤러리 아, 대표님이세요? 네 지금 그러시는구나. 어쩐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뵙고 싶네. 그러면 저희들이 그림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시간 되시면 들어가서 괜찮으세요? 네 구경하셔도 돼요. 잠깐만 보여주시죠. 네 같이 구경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가시죠. 미간 갤러리는 한국화가 백 기자님의 개인 갤러리이다. 한지 위에 채색을 바탕으로 대자연의 아름다운 산화를 그려내고 있다. 눈으로 본 자연과 가슴으로 느낀 감동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며 그 순간을 함께 느끼고 공유한다. 미간 갤러리에서는 한국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자에게 다양한 감동의 순간을 선물하고 있다. 옹기종기. 이게 뭔지 알죠? 옹기? 옹기? 총기? 옹기종기. 아니, 이거 봐봐요. 이게 이게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이게 야, 이게 이천에 도자기로 만든 항아리로 네. 김장을 하면 항아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어서 김치가 맛있죠. 맛있어진다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좀 독특해요, 그죠? 네. 이 항아리 만져보니까
이 거칠이 거칠이래요. 어, 항아리가 이게 숨을 쉬는 것 같아, 그죠? 잠깐만. 어, 숨소리가 들리나, 숨소리. 자, 여기다 김치를 하면은, 이 김치가 아주 막 살아있을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숨을 쉬고, 어. 맛있는. 자, 이제, 김치다. 아,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에요. 네. 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김장하면 어디다 담아야 돼요? 당연히 톡항아리죠. 그죠? 여기다 담아서, 땅속에다 묻어놓거나, 우리가 이렇게 베란다 뒤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네. 그죠? 아, 여기 보니까. 이천에 뭐, 오니까. 네, 여기,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기도 이천, 우리 예스파크로 김장하실 분들 다 오셨을 것 같아. 그렇죠. 그죠? 오셔서 우리 김치 항아리도 사시고, 그죠? 맛있는 김치도 만들고. 네. 우리가 한번 저쪽도 한번 가볼까요? 저쪽에 건너서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거산 갤러리 여기 대표님 되시나요?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유정입니다. 최유정 대표님, 오, 이름도 예쁘시다. 여기 보니까 작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네. 여기서 도자기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여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게 네. 더 저희들한테도 좋고 손님도 또 찾아와서 구경도 어. 같이 뭐 다른 여러 작가님들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어. 이쪽으로 이사 왔죠. 그 도자기를 네. 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 도자기 한 지는 오래됐어요. 얼마? 한 20몇 년. 20몇 년? 그럼 우와. 저하고 저 제 나이하고 똑같네요? 오래되셨어요. 네. 자, 저 안에도 보니까 네.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네. 작품을 그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 네. 그럼 안으로 잠깐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여기 보니까 와. 대표님. 여기는 완전 작품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봐야 되는지. 야, 대표님 여기 보니까 아니 옹기종기에게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남자인데도 그림 욕심이 생기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자백화점. 제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 작품은 뭐예요? 아, 이거는 뭐 네. 샐러드나 네. 뭐 파스타 같은 거. 되고. 네. 아니, 파스타 해도 네. 어, 이게 더 맛이 있을 것 뭐, 같아요. 아, 뭐 담아서 먹기는 좀 그렇고 네. 그냥 작품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거. 아, 그렇게요? 어. 저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어, 독특하다. 이게 뭐예요? 학이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모습? 어, 근데 어. 이게 뭐 조개 이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여기 학이지 그려 있네요. 예, 학은 학이. 꼬리. 자, 예스파크는 여러분 없는 게 없답니다. 네. 네. 그죠? 네. 여러분 오시면 또 어디 한번 방문해야 돼요? 당연히 거산 갤러리 네. 꼭 와서 여러분 방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스파크 카페 거리에는 카페 웰콤이 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다. 안과 밖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이어지는 선 속에서 연출된 실내 정원은 카페 웰콤의 시그니처이기도 하다. 우물 모양의 원형 테이블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 우물과도 같이 카페 웰콤이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시그니처 디저트 메뉴인 옹기 티라미수, 다랑아리 무스케이크, 쌀밥 빙수, 웰콤 크렘브릴레는 이천의 지역적인 특색은 물론 한국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내었다. 흙과물, 그리고 불의 조화로 탄생한 도자기의 모든 것, 사기막골. 천년의 도자의 수를 이어가는 사기막골 도예촌. 사기막골 도예촌은 국가가 인정해준 도자기 전통시장 도예촌이다. 도자기의 모든 것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마을.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재생사업 계획도 세워져 있다. 잔디광장, 포토존, 정원형 휴게공간과 카페거리를 만들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치는 사기막골 도예촌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여기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준 전통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특이한 게 도자기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국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을 조금 특색 있게 그 뭐 카페촌 거리라든가 마을 전체 리모델링을 해라랄까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힘들었죠? 야, 네. 날씨도 오늘 우리를 반겨주는지 오늘따라 태양이 장렬하게 네. 땀 좀 흘렸어요. 그랬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루 종일 명품 도자기의 고장 어디?
예스파크. 예스파크를 아. 한 바퀴 돌았어요. 네네. 한 바퀴 돌았는데 야 땀도 많이 나고 참 구경도 예. 많이 했고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네. 어느 샵에 들어가서 물레체험도 했잖아요. 네. 도요. 유명하잖아요. 예, 명장님하고 예. 제가 또 물리체험을 해봤잖아요. 아, 그래요? 생전 처음 한 건데, 네. 아, 좀 방방 뛰는 성격이 차분해지면서. 원래 방방 뛰나요? 네, 저 방방 뛴 스타일이에요. 아, 이 도자기를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런 도자기고, 아, 우리가 에스파크 한 바퀴 돌았는데, 네. 우리 갈 곳도 너무 많아요. 네. 그죠? 에스파크로 놀러 오시라고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주말에 가족별로, 가족 단위로, 누구든지 주말에 꼭 한번 오셔야 될 곳은 꼭 예스파크입니다. 예스파크로 놀러 오세요!